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저임금 관련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부분, 알바 쪼개기. 왜 알바 쪼개기가 2019년에는 난리일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8,350원이 2019년 최저 시급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게 있다고 했죠? 자, 15시간. 주당 기준으로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하루치의 임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교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15시간이에요. 15시간이 넘으면 하루치의 임금을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고용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결국은 한 주에 15시간이 안 되도록 고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게 다하겠죠, 당연히. 왜? 15시간 넘어버리면 하루치로 그냥 취급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14시간까지 알바 쪼개기를 한다는 거예요. 14시간이라고 하면 하루에 3시간 3.55 잡고 그러면 15시간 넘어버리니까 아마 하루에 3시간씩 해서 그러면 4일을 일하게 한다? 와, 굉장히 뭔가 골치 아프게 되어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알바 쪼개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자, 봐요. 8,350원이 최저시급이에요. 그런데 15시간이 넘으면 주휴수당 하루치를 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렸죠.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주 5일을 일하면 우리나라에서는 8,350원으로 일본 도쿄보다 최저시급이 낮지만 우리는 하루치에 대한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줘야 되니까 결국은 한 주 수입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8시간, 하루 8시간 5일 일하는 것과 도쿄에서 가장 비싼, 일본에서 가장 비싼 도쿄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 똑같이 일할 때 임금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사대보험. 사대보험이 뭐 사업주랑 그 직원이랑 반반씩 잡는다고 하면 여기 대해서 대략 9% 정도가 업주가 내야 되는 거고 이것까지 이제는 더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추가로 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게 있죠. 얼마 급여가 얼마가 딱 계산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너 얼마 퇴직금이다 라면서 얼마를 빼고 주는 그건 무조건 그건 그냥 신고를 하면 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불가능하고 그 임금에 대해서 약 전체 임금 그러니까 1년 만약에 1년 이상 일할 경우에는 1년 임금의 약 8.33% 정도가 퇴직금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면 자 1년이 지나면 다시 여기에서 임금에서 8.33%가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건 퇴직금이지만 만약에 이 사람을 만약에 1년 반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외국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 8,350원이라는 최저임금은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뭐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또 하루치가 붙게 됩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업주는 여러분들에게 사대보험의 절반을 내줘야 돼요. 자, 여기에 추가로 1년이 넘을 경우에는 약 전체 임금의 8.33%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또 추가로 붙여서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는 건 8,350원이라는 최저임금이지만 실제 8,350원으로 만약에 하루 8시간, 일주일 5일씩 만약에 1년 이상 고용을 할 경우에는 단순히 계산하면 거의 1,200원, 아 죄송합니다. 12,000원 거의 12,000원 전후 이상까지 급여가 올라가게 됩니다. 12,000원 이게 계산한 분에 따르면 11,800원, 12,000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도쿄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도쿄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만약에 똑같이 하루에 8시간 5일을 일한다면 도쿄보다 우리가 훨씬 높은 거예요. 임금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한다면. 자, 이게 과연 여러분들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케이,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뭔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거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물가를 안정적으로 내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내리는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죠. 임금 체계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물가와 집값을 안정적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이를 통해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정상인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기업이나 수출 주도하는 국가라는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수출이 중요한데 이 수출의 가장 중요한 건 인건비인데 이 인건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수출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는 결국은 비슷한 임금을 받으면서도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가를 안정적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자, 집값도 안정적으로 내리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집값은 어느 정도 됐지만 물가는 문제는 올라버리고 있어요. 자, 이걸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가 오르고 집값 오르니까 임금을 오른다? 자,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것보다는 물가를 내리고 집값이 내리도록 정책 방향이 가도록, 그리고 그런 정책을 쓰는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가 오르고 집값 오르니까 임금도 올려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린 수출해야 되는데, 국제 경쟁력 가져야 되는데, 자, 수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냥 수출로 인한 수익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내수시장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더 침체를 하겠죠. 결국은 지금 다 죽는 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서민들, 약자들,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급여를 적게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게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고, 지금은 꼬여있는 문제를 푸는 해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가, 부동산 올랐다고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리면 꼬여있는 걸 더 꼬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자, 하나씩 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정부가 이런 방향이 아닌 선제적으로 물가와 부동산을 내리는 쪽으로 가도록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감사합니다.